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뭐야? 곰 아니야? 곰? 이거다. 얘야. 어, 뭐야 이거 뭐야? 어, 잠깐만. 엄청난 자식. 야. 어, 잠깐만. 어, 2대1로 당하고 있어. 이런 개 같은. 새로 내놓는 야생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당하기도 하죠. 어! 오, 잠깐만. 큰일 났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송곳니를 집에 가게 하고 여기서 곰을 불러야겠어. 어! 이건 싹 다 죽여야 되는 각이. 일단 무엇보다도 이 곰을 먼저 죽여야겠어. 어, 엄청난 자식. 자, 과연 우리 후식이는 이대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도와주지 않겠습니다. 한말 잡았죠. 자, 이어서 곰불소까지 함께 공격 신호를 줘보겠습니다. 상당한 공격을 받았어요 후식이. 정면에서 곰끼리 아니 곰불소한테 좋지 못할 텐데. 자, 그대로 정면을 고집하고 있어. 거의 죽어가고 있어. 후식이가 한 대만 맞으면 죽어. 그러나 맞으면 한 대를 남겨두고 모두 다 제거를 했네요. 굉장합니다. 제가 가진 애완동물 중에서 역시나 후식이만 한 잠깐만. 아니야 그러지마. 얼른 후식이를 살려야겠어. 예상치 못한 역습을 받았어. 자, 지금 나왔던 동물들보다 한 단계 낮은 포식자가 등장했어. 하지만 언제나 야생이라는 곳은 포식자들이 상위 레벨에 있다고 해서 그 상위 레벨에 있는 포식자가 항상 살아남는 건 아니에요. 아, 정말 이걸 또 기회를 틈타서 저희를 노리다니. 역시 곰은 생각할수록 영리한 놈입니다. 됐어. 저 근처에는 가지고 다 벗겨버립시다. 뭐야 이건? 얘는 언제 죽었지? 자, 동물들 싸움에 아까운 생명이 짓밟혔네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딱 그 꼴이네요. 자, 이제 마을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집에 가서 마을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죠. 희귀한 코뿔소 가죽. 이건 또 뭐야? 이런 젠장. 일단은 집에 갑시다. 자, 코뿔소 여기 나오니까 일단은 집에 갑시다. 힘들어요. 집에 가야겠어. 집에 가서 재료를 가지고 나서 다시 한번 코뿔소를 사냥하러 나가봅시다. 자, 활력소가 많이 없기 때문에 활력소를 다 가지고 오고, 자, 부싯돌도 가지고 옵니다. 식량도 많이, 아, 식량은 많네요. 사냥을 많이 해서. 자, 갈색곰 희귀한, 잠깐만, 하얀 아크 가죽. 희귀한 템들이 많이 나왔어요. 쌍코뿔소 가죽, 제규 가죽. 갈색 곰은 더 이상 죽이지 않아도 되겠네요. 아, 잠깐만, 묵굽이 있네. 이 편한 기능은 나도.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워가 오두막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놈이지요. 됐어요. 폭탄 가방 이제 생기겠네요. 상당한 이제 폭탄의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말 하나만 개발하게 하게 되면 되는데 다의 이야기를 계속한다. 이것도 중요하죠. 뭐야, 희귀한 코뿔소 가지고 얻었어요. 북쪽 삼나마와 북쪽 차릉만 가지고 가면 되겠구만. 상당한 수확을 거뒀네. 이게 집에 있을 줄이야. 자, 그러면 북쪽에 한 곳을 점령해봅시다. 그럼 딱이겠어요. 지금 필요한 게 차르기 몇 개야? 차르기 16개, 삼나무가 5개가 필요하네. 오케이. 자, 그러면 가는 김에 여기를 빠른 이동을 좀 열어두겠습니다. 여기 다시 오려면 너무 끔찍해요. 한 번쯤 뚫어두긴 했어야 됐어. 근처에 매머드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매머드가 있네. 여기서 시작해서 매머드를 타고 여길 치겠습니다. 자, 아니다. 먼저 매머들의 서식지를 찍고 그 다음에 좀 제작할 수 있는 게 있는지도 한번 봅시다. 어허, 희귀한 남쪽 돌, 동물 가죽, 머리 명중 시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강화, 대부분의 적 가면. 이거 참 좋네요. 이제부터는 헬멧을 쓰고 있어도 관통이 되네. 좋았어. 좋았어요. 한번 던져보도록 하죠. 하! 동물도 데미지 받네. 미안해. 잠깐, 내가 왜 불나? 자, 이것도 다 이제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잠깐만. 북쪽 차량이 많이 필요하네, 생각보다. 매머드한테 일단 갑시다. 자, 가는 길에 차량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많이 캐야겠어요. 또 나쁜 놈들이 이렇게 있네요. 어디에! 한 방에 응징해버립니다. 자, 저놈은 창을 들고 있죠. 하지만 저에게는 창보다 빠른 몽둥이가 있어요. 다 빠도 단단하고요. 새가 그렇게 안 날아가서 되겠어요. 더욱더 잔인해지고 있는 배역을 있습니다. 삼나무도 필요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차력이 필요한데. 기원전 만년 전에도 닭돌기는 안 날아가는 거 똑같네요. 정말.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버스를 타는데 어떤 젊은 어머니분과 7살, 8살 정도 되는 꼬맹이가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이었죠. 버스 간격이 좀 되는 버스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됐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그 꼬마가 손에 쥐고 있던 과자를
버스 정류장 바닥에 쏟기 시작했어요. 때마침 그 아이가 타는 버스가 도착했고 그 아이는 떠났죠. 그리고 나서 서울에 모든 비둘기들이 달려왔어요. 정말 소름 돋았던 건 그 냄새를 어떻게 맡았던지 근처에 있던 비둘기들이 아닌 멀리서 마치 북한에서 남한과 통일이 돼서 이제 내려오는 저 멀리서 내려오는 이산가족들처럼 내려오더라고. 정말 무서웠어요. 그 상태로 얼마나 무서웠냐면 제가 발바닥 옆까지 제 신발 옆까지 그 자식들이 왔는데 그 비둘기들을 제가 움직이면 밟을까봐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단 한 발짝. 저는 정말 겁이 났죠. 비둘기들에 대한 공포증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비둘기라는 존재 자체가 그럴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역겨웠어요. 저에겐 너무나 끔찍한 추억이었죠. 더욱더 힘들었던 건 그때 저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엄마를 외쳤어요. 이건 실화예요. 그때 나이 제가 27은 됐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저기 매머드가 있네요. 이 성체 매머드는 근처로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뭐야? 아니 이거 뭐냐? 됐어. 잠깐만. 저기 또 나를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있네. 어딜 그렇게 가 이씨. 사람을 그렇게 어? 납치해서 쓰겠어! 인성이 나쁜 놈들이 아주. 아니야 갈기 가겠습니다. 갈기 갈게요. 안되겠다 여기서 타야겠다. 여기서 타면 자동적으로 잠깐만 아 이러면 죽는데. 무서워라. 무서운거 자 이걸 타고 이제 이 전초지를 불태워봅시다. 후식이는 제가 다음에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 저렇게 후식... 어이 뭐야 후식이를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역시 북극은 추운 지방은 상당한 성체 매머드들이 서식하는 것 같습니다. 나저나 차륙을 캐야 되는데 큰일났네. 일단 가자. 함정 우리 전초지 잠깐만 이거 이름 왜 이래. 이거 난이도 어려움인가? 난이도 어려운 곳이네요. 자, 아 이거는 잠깐만. 아 이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건 내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동굴 안에 있어요. 내부에 있어요. 제가 이걸 함군님 방송에서 한번 공격하는 거 봤는데 정말 하드코어해. 여긴 굳이 털 필요가 없죠.
감고로 저희 클럽 BJ 함구님께서는 이 게임을 10시간, 15시간 정도 플레이하고 불스를 켰는데 초기화 되셨어요. 그래서 그대 다시 깨고 계십니다. 아마 다음 팟분들은 모두 아실 거예요. 잠깐만, 길 왜 이래요? 아, 갈 수 있어. 이게 길이네요. 길이 아닌 줄 알았더니 미니맵에 이 길로 나와있던 길이었어. 애초에 길이 아닌 줄 알았더니. 너무 몸집이 커서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네. 잠깐만, 아, 일로 가면 나와. 어? 굳이 이렇게 유턴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쵸? 이렇게 가면 되니까. 아,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이게 길이라니 대단하구만. 일로 가야지 길이라는데 이게 못 가는데 길을 이렇게 만들어놨지? 뭔가 내비에 문제가 있다. 이럴 때 유비소프트가 사실 욕을 먹는 거야. 유비소프트는 큰 잘못을 해서 욕을 먹는 게 아닙니다. 작은 잘못을 많이 해서 욕을 먹는 거죠. 설마? 이곳도 내부에 있는 건가? 아, 여기네. 자, 정키버키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여기 전초지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없어? 설마? 아니, 여기 위에 불이 나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아! 설마! 이런, 올라갈 수 있어. 아, 올라갈 수 있네요. 어디? 자식. 와라 와라 와와와 와! 던져! 날려! 그렇지. 좋았어. 거의 디펜스 게임이라 보시면 돼요. 먹어주고 던져봐. 들어와. 역시 사람들이 무기를 귀찮게 쓰기 시작했어. 하지만 저도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했을 때 그 힘은 엄청나다는 걸 우리는 영화 아바타로 확인을 했죠.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라! 날려버려! 아우! 기가 막힌 홈런 한번 때려. 자, 이쯤에서 파킹해 둡니다. 자, 드라이브를, 기어를 파크해 두고, 자, 여기 와서 이, 잠깐만, 이건 간지가 안 나. 이거로 바꾸라고, 멍청아. 아, 제작이 안 되는구나. 됐어. 여길 정복했다는 걸 알리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는 다시 후식을 살리겠습니다. 자, 이제 차력을 모아야 돼요. 저게 차량인 것 같죠? 됐어요. 북쪽 차량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북쪽 차량을 많이 가져가야겠어요. 이 근처에 차량이 많... 어, 잠깐만, 저 동물이야. 이 근처에 차량이 많을 텐데
아 잠깐만, 굳이 여길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쪽이 더 차력이 많을 수도 있어. 일로 가자. 추운 지방일수록 차력이 더 많을 겁니다. 밤이네요. 잠을 자야겠어요. 영원 탈곡기님 별풍선 한 개 고맙습니다. 이런 곳에서 자면 얼어 죽지 않나요? 마문 그릴스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알래스카인들은 날씨가 영하 16도만 되면 날씨가 덥다고 우통을 까고 나온다네요. 실제로 지금 그렇답니다. 그렇다면 이 석기시대에 살았던 원시인들은 더욱더 추위 속에 단련이 되어 있겠죠. 하나 예로 말씀드리자면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무서운 것은 더위가 아니에요. 추위입니다. 왜냐면 그들은 더운 지방에 살기 때문에 온도가 1도라도 떨어지게 되면 급격히 면역력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은 더욱더 면역이 강해지고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은 오히려 면역이 낮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질병과 불치병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건 사회적인 문제와 국가적인,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 근처에 차력이 있나 한번 봅시다. 일단 여기 나가야겠어. 이 정도의 지식은 당연히 알아야죠. 모르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존재니까요. 지금 여기는 제 생각엔 영하 30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당한 추위겠죠.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역시 제 예상했던 것처럼 차력이 많네요. 저 계속 캘 때마다 셀카를 찍네 얘가. 이쪽은 자원이 없어 보이는데? 아 있네. 그래도 다행인 건 차력이 한 번에 4개씩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우와 이건 뭔가. 한번 여기서 또 도전을 해보고 싶어졌어요. 헥! 넘어지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그렇지. 됐어. 자, 저 물 속으로 제가 지금부터 한번 다이빙을 시원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얼른 빠져나가야 돼요. 아무리 추운 지방이라도 물고기는 살 수 있죠. 가야 됩니다. 참고로 이 시대 때 물고기가 있었다면 엄청난 물고기일 겁니다. 왜냐면 물고기는 사람이 손으로 잡아도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물고기에게 1도는 10도의 온도차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추운 지방에 살 수 있는 물고기라면 상당한 가죽을 갖고 있을 거예요. 오히려 비늘보다는 가죽에 가까운 재질의 피부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근처에 자원이 많을 것 같은데 귀찮은 놈들까지 있어요. 한 번에 끝장내버립니다. 끝장! 끝장! 됐어요. 차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 이놈들.
제가 취미가 물생활이기 때문에 죄송한데 취미가 물질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물생활이라고 합니다. 물고기를 키우는 친구들이 생기며 물생활 친구라고 하죠. 물질 친구라고 하면 상당히 좀 이상한 억양이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친구들한테 얼마 전에 처음 한 사실은 물질 장사가 술 장사라는 거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어떤 건지 몰랐어요. 오히려 애들한테 순수하다는 얘기보다는 멍청하다는 소리 들었죠. 정말 화가 났어요. 이 물질은 아닙니다. 뭐야. 자, 이럴 때 여기서 효창을 던져보도록 하죠. 머리를 맞췄네. 여기서도 머리를 맞췄어. 이 거리에서 머리 못 맞출 수가 없죠. 재밌었습니다. 아재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제 친구들은 벌써 대리가 넘어가고 곧 있으면 팀장이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아재 드립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신들이 벌써 그렇게 드립을 날리고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던 거죠. 자신이 어렸을 땐 인턴으로 들어갔을 때는 상사 욕을 했지만 벌써 상사가 돼가고 있어요. 제 친구들. 한번 여기로 가봅시다. 가장 좋은 밤은 굿나이트. 저건 아재 드립이 아니죠. 모자른 드립입니다. 그런 드립은 정말 하기 힘든 아재 드립인데. 제가 요새 아재가 됐다고 하고 느끼는 거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훗날 친구들이 생기겠지만, 물론 지금도 친구들이 있겠지만 성인 친구들을 말하는 친구들이 성인이 됐을 때 카톡방이 점점 단어 한 개로 웃어가고 점점 애들이 단순한 걸로 웃어가는 그 순간